안녕하세요. 저는 까친구들입니다. 오늘은 그림이기 해볼게요. 오늘의 일기차례는 그냥 이거는 제목이 없네요. 이거였습니다. 읽을 수 있게요. 오늘 학교에서 야채 시장을 했다. 야채시장에서 어떤 야채가 있었냐면 당근, 피망, 양파, 토마토 등등 있었다. 재미있었다. 끝이에요. 그림 설명해 줄게요. 그림 있죠? 네, 봐요. 토마토? 이게 토마토고요. 이거 당근 파고요. 이거는 양파. 와우. 이거는요. 누구지? 진짜로 봐봐요. 여긴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명은 저 친구들이고요. 다른 반에는 하나, 둘, 셋, 넷. 선생님 두 명. 잘 생각해내죠. 네. 이번에는 퀴즈를 하겠습니다. 잘 들었는지 잘 안 들었는데 OX 퀴즈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이거 퀴즈 됩니다. 어? 교회에서 야채 시장을 했다. 1, 2, 3, 4, 5, 6, 7, 8, 9, 10. 정답은 DX. 학교에서 야채 시장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야채 시장을 했는데 재미없었다. 이거 OX. 1, 2, 3, 4, 5, 6, 7, 8, 9, 10. 정답은 X. 너무 X 많아. 5도 해줄게요. 안 그러면 이거 완전 어려운 거예요. 야채 시장에서 어떤 야채가 있었냐면 할 때 이 야채에서 목개가 있을까요? 맞춰봐요. 제가 말한 거요. 등등 말고 이렇게 제가 그냥 말한 거. 이거 맞춰봐요. 1, 좀 어려워요. 2, 3, 4, 5, 6, 8, 9, 10. 정답은 5개였습니다. 봐봐요. 먹게 말하면 피망 1개, 파 1개, 양파, 아이, 봐봐요. 피망 1개, 아니, 당근 뭔지 알구나. 당근 한 개, 피망, 그 다음에 피망, 당, 1각이 있는 2죠. 그냥 파도 한 번, 쓰리. 그러면 양파까지 하니까 4개, 토마토 5개. 딱 5개였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말해준다, 어떡하지? 안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거를 맞춰보세요. 이거 5개 써서 다 말해보세요. 순서대로. 좀 멀었죠? 근데 이미 정답을 알려줘서 어떡하지? 네. 정답이 외쳐보세요. 네, 다 들렸어요. 네, 정답은 이거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당근, 두 번째 순서는
두 번째는 수피망, 세 번째는 파, 네 번째는 양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오늘 오늘님이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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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얘기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하시네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